있습니다. 자, 차 중에서 가장 어려운 차가 가솔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가솔린 쉽게 주행할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출고가 됩니다. 자, 스티커가 들어있고 설명서, 그 다음에 바퀴 풀어놓은 좋은 공구, 그 다음에 연료호수, 기본 충전기, 아니 수직 충전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럭이 있어요. 블럭. 블럭을 푸는 거, 블럭은 거의 안 가니까요. 이방 공구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공구 이런 거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안 망가지고요. 만약 공구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작정을 하고, 완전히 작정을 하시고 공구를 다 장만하는 게 좋아요. 좀 하시다면 좀 진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어린이들한테는 좀 파기가 그렇고요. 어른들한테 파는 제품이에요. 자, 먼저 전원부터 키고요. 그다음에 전원 키고, 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거 보죠? 이렇게. 자, 그리고 페이스테이프 장난하기 때문에 봐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원이 꺼지면서 배터리가 없으면요. 이거 크게 보세요. 크게 불려줘요. 크게. 자, 없다 생각하면 멈춰져요. 보이세요? 이 페이스테이프에요. 멈춰요,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보이세요? 다시 킬게요. 그럼 해제. 해제. 다시 끄면은 브레이크. 오케이. 보이세요? 자, 카메라를 봐야지. 카메라, 이걸 봐야지. 카메라 보면 안 되죠. 놀랍죠? 다시 풀렸죠? 오케이. 자,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여기는 25:1로 섞었으니까요. 자, 해놓고 그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5:1로 해가지고 잘 넣으세요. 모틱스라는 연료를 넣어가지고, 모틱스라는 합성유를 했습니다. 시동을 넣으면 보면요. 이걸 옆으로 와가지고, 자, 옆으로 와가지고, 땡길 때 이거를 선제 땡겨볼게요. 자, 위로, 이렇게 위로 땡기면 안 돼요. 이렇게 땡기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땡기게 돼요. 가슴으로. 이만큼 와야지. 이거 옆으로 해서 더 땡기잖아요. 전선이 짧기 때문에 전선이 잘못하면 이 선이 끊어질 수 있어요. 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땡길 때는 가슴으로만. 가슴으로만 땡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내린 상태에서 땡겨고 오른 상태에서 땡깁니다. 내린 상태에서 땡겼고, 그 다음에 오른 상태에서 땡기면 바로. 자, 끌 때는 여기. 꺼졌죠? 다시 킵니다. 다시 켤게요. 어디? 자, 가슴. 좀 멀리서 찍어보세요. 멀리서. 자, 가슴으로 찍어. 가슴 여기. 자, 여기 땡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땡겨버리면 한도 없이 땡기면 아니에요. 가슴으로만. 가슴으로만. 오케이. 자, 켤게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넓은 데서 하면 더 좋겠죠? 와, 옵니다. 자, 보이세요? 사람 많은 데서 하지 마시고, 사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오고. 이 하면 소리가 붙죠? 시발 점프 말고요. 살짝 점프를 했잖아요. 아, 오토바이 오늘 오토바이 확 오토바이 이거 부닥치고 싶은데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점프! 자, 점프! 우와! 와, 너무 잘 붙겠는데요? 자, 이제 주인님이 한번 끌어볼게요. 주인님 한번 땡겨보세요. 이쪽 오셔서. 자, 이쪽 와서. 땡겼지, 가슴으로. 아니, 학생이 땡겨보게. 학생이 땡겨볼까? 그거 니가 땡겨봐. 자. 안 되죠, 학생들은. 어른들에. 이거는 학생들한테 판매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른 한번 땡겨보세요, 어른. 다시. 가슴으로만 땡겨주세요, 가슴. 오케이. 그치, 희한하죠? 꺼봐. 다시 한번 해보자,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봐. 우리 학생 안 돼요. 이제 땡길 때 파워가 안 나와요. 그쵸? 안 되죠? 오케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우리 회원님 오늘 구매하신 회원님 가슴으로 가슴으로. 오케이. 자, 자, 때부터 앵앵 해보시고요. 앵앵 해보세요. 앵앵.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VTX 바자입니다. VTX 바자인데 2014-2015년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바자 되게 비싼 바자도 있었는데요. 가격 저렴하게 잘 나온 바자입니다. 자, 60만원대인데 599,000원 팔고 있고요. 조종기까지 하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겠습니다. 회원님은 조종기를요 좀 추가했어요. 조금 금액을 더 투자해가지고 좋은 올레드인데요. 조종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599,000원에 멋진 바자를 한번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아시아프였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